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단식, 가장 유명한 단식이라면 아마도 바비 샌즈 1981년도에 64일간 단식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아일랜드의 국회의원이에요. 27살 청년 국회의원이죠. 우리나라는 청년이 국회의원을 할 수가 없는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 국회의원 청년이, 젊은이들이 국회의원 되기 제일 어려운 나라가 한국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바비 샌즈라는 분이 그 당시에 그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수감이 됐는데, 정치범으로 대우를 해달라, 양심수 대접을 해달라 하는 요구사항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의 국무총리가 철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총리가 그 대처수상이었죠. 그래서 대처수상을 상대로 단식을 했는데, 진짜로 이건 끔찍했어요. 이제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져서 죽음이 임박했죠. 그래서 죽음이 임박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비 샌즈를 죽게 할수 없다, 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영국에다가 압력을 가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비 샌즈를 죽게 할수 없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위도 하고 동조 단식도 했어요. 릴레이 단식도 했는데 바비 샌즈가 결국은 66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도 그 당시에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었던 사건입니다. 바비 샌즈만이 죽은 게 아니라 그 후에 9명이 더 죽었는데, 정말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답게 꿈쩍도 안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바비 샌즈의 얘기는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단식 투쟁이라는 게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그러니까 그 어느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머니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아들한테 영양제를 놔줘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아들의 뜻에 따라서 아들의 신념을 지켜줘야 하는 것인가? 이제 그걸로 고민하는 이 모정을 그린 거고요. 또 이제 그 헝거라는 영화도 있었고, 또 In the Name of the Father,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아들의 투쟁을 지켜나가는 그런 또 이제 정말 눈물겨운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마침 아까 이제 앞에 보여드린 그 칼럼을 쓰게 된게 바로 이 영화를 이제 여기 보게 됐는데, In the Name of the Father하고 그 Submother's Son, 어머니의 아들하고를 이제 며칠 간격으로 봤는데, 한나라당 대표가 단식투쟁을 시작하는 걸 보고서 단식이 쉬우냐, 이렇게 진짜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그 우리나라에서 뭐 재벌이 골목 구멍가게 찜쪄 먹는 것도 이제 많이 있지만, 정말로 힘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하는 게 단식투쟁인데, 그걸 얼마나 야당 대표, 지금 국회의원 몇십 석을 갖고 있는 대표가 할 짓이 없어서 단식을 하냐. 이건 뭐그 정말 힘없는 사람들의 무기마저 뺏어가는 거냐. 그리고 단식 투쟁 자체를 희화화시키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참 화가 나서 칼럼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단식 투쟁을 하면 말이죠, 강제 급식을 해요. 그냥 영양제를 놔주는 정도가 아니고 목에다가 고무수를 집어넣어서 이걸 강제로 급식을 하는데, 단식 투쟁을 하던 사람들이 그걸 그러니까 저항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호스가 빠지면서 강제 급식하던 음식물이 이 기도로 넘어가서 그 죽고 그러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네. 예. 우리 단식 투쟁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 그분으로 강주룡이라는 분이 계시죠. 강주룡 하면 아마 그 고공농성을 오래 했었던, 그러니까 김진숙 씨의 왕언니에 해당하는 분이죠. 김진숙의 왕언니라고 할수 있는 이제 그분이 단식투쟁을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고공농성을 시작한 분인데, 이분이 결국은 단식투쟁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단식을 하면은 중요한 게 복식을 해야 하는데, 회복이 돼야 하는데, 뭐 회복되기 전에 또 단식에 들어가고 또 단식에 들어가다가 몸을 해쳐갖고 결국은 이제 풀려난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단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 역사 이름을 남기게 된게
을밀대, 평양 을밀대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죠. 고공농성을 시작했는데 이 농성이 이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한 불과 8시간, 9시간 만에 끝났는데, 뭐, 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채공녀, 그래서 뭐, 무슨녀, 무슨녀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쓰는 말의 첫 번째가 아마 채공녀가 아닌가 싶어요. 신문에다가 그 공중에 떠 있다. 그래서 우리 비행기 그 운항할 때 채공 시간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공녀였는데, 이분이 올라간 을밀대가 사진이 이겁니다. 그 우리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진이죠. 새벽에 광목에다가 끈을 묶어갖고 이제 돌멩이를 탁 던져서 이제 이렇게 걸리니까 거기에 이제 올라가서 올라가 있었고, 그래서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주무셨대요. 참 잠이 크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산골 나왔다가 지붕에 희끗희끗한 그 분이 있으니까, 아, 이게 뭐냐 해서 이제 일어나서 사람들 보이니까 연설을 했는데, 아니, 그 뭐 지붕에 올라갔어 했더니, 회사에서 월급을 깎으려고 한다. 임금을 깎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그 올려주지는 못할 만큼 있는 임금을 깎으려고 하니까. 그때가 대공황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기 이제 올라가서 투쟁을 하는데, 당시 임금 사정이 참 안 좋았습니다. 우리 그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본인 노동자들의 절반,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들의 절반, 그리고 어린 소년, 소녀들은 또 성인의 절반. 그러니까 그, 이 강주영 같은,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에는 조선인 여성 소녀 노동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강주영은 그 당시에 손살 먹은 성인이었으니까 소녀 노동은 아니지만, 소녀 노동 같은 경우는 일본인 성인 노동자가 받는 돈의 반의 반의 반이에요. 조선 사람이라고 절반, 여자라고 절반, 소녀라고 절반. 그러니까 강주영 같은 경우는 4분의 1을 받는. 일본 성인 남성 노동자의 4분의 1을 받고 있었는데, 그 벼룩이 간을 내먹어야지 그걸 깎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강주경이 그 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나 하나 월급 깎고 많은 거면은 여기까지 올라왔겠냐. 그런데 나 하나 월급 깎이는 게 아니고, 내 월급이 깎이면 우리 작업반 월급이 다 깎일 거고, 작업반 월급이 깎이면은 우리 공장 노동자들 월급이 다 깎일 거고, 그럼 평양 공장 노동자들 월급이 다 깎이고, 결국 조선팔도 노동자들 월급이 다 깎이게 될 거 아니냐. 그게 어떻게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 못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더니 발칵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오죽했으면 여성의 몸으로 여기 올라왔겠나. 그래서 이제 일본 경찰이 어떻게 했냐면은, 요 을밀대 뒤로 올라와갖고, 그러니까 밑에다가 그물 쳐놓고 뒤에서 이제 팍 밀어갖고 잡아왔죠. 그때 잡혀간 다음에 강주림 바로 풀려났습니다. 아까 복사했다고 했지만 그거는 나중에 다른 사건으로 그 감옥에 가셨던 거고요. 강주정 바로 풀려났어요. 근데 조선팔도가 뒤집혔죠. 아무리 그래도 도대체 그 여성이 저기 올라갈 수가 있느냐. 이 을밀대라는 데가 이 사진에서 보면은 말이죠. 이 앞에 와 있는 중학생이 같이 한 프레임에 잡히니까 그렇게 높아 보이질 않죠. 우리 2층보다 좀 더 높은. 그래서 이걸 을밀대가 앞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뒤쪽은 절벽이라서 상당히 높은데, 그렇지만 이제 여기 올라갔었습니다. 뭐 한 7, 8m 정도 될까요? 이제 그 정도에 올라갔었는데 조선팔도가 뒤집혔어요. 겨우 8시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강주정 얘기를 하면서 늘 가슴이 아팠었던 건, 김진숙 씨가 40m 위에 올라와서 300일을 넘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저 스타케미칼 그 거기 그 회사 그쪽에서도 400몇십일 그 있다가 이제 간신히 타결이 됐었습니다만, 우리가 그만큼 둔감해진 것 같아요. 지율 스님의 100일 단식하니까 이제는 뭐 노동자들이나 뭐 그 활동가들이 한 20일 바꾸는 거는 인터넷 신문에도 잘 안 나요. 그런 시기 됐는데 우리가 좀 더 이분들의 절실한 투쟁에 대해서 귀를 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주정은 풀려난 다음에 뭘 했냐면, 여성 노동자들 각끼리 힘을 모아서 평화공장이라는 걸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이제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공장 운영을 하기가 힘드니까 전문 경영인을 그 모셨는데, 아예 전문 경영인이 이상한 짓을 해서 돈을 떼어먹는 바람에 이 그 공동체 사업이 실패했죠. 그 공동체가 목표로 했었던 거 여기 보시면은, 생산기관의 사회화, 노동생활의 합리화, 이윤분배의 균등화, 뭐 지금
어떤 하나의 공동체의 이상으로서도 뭐 순색이 없는데 90년 전에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이런 일을만 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평양 정노라고 돼 있죠. 평양의 적색 노동조합.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어용화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정말 그 지하로 들어와서 혁명적인 변혁을 꿈꾸던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던 이제 그런 그 조직이었는데 이 조직이 이제 걸려들었죠. 거기 두 명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 게 강주경을 포함해서 이제 다른 분이 또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강주경은 이 사건으로 이제 돌아가셨고요. 강주경만이 아니죠. 우리 장기수, 아까 그 강제 급식 얘기, 강제 급식 얘기가 나왔죠. 강제 급식을 하다가 잘못된 분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1970, 그러니까 4년 정도에, 3년, 4년, 그러니까 그 유신 직후에 강제 수도를 아주 뚫게 패갖고 강제 전향을 시켰는데 그 전향의 칼바람이 언제 또 왔느냐 하면은 이 광주 항쟁 직후에 1980년 그 전두환이 광주를 진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옥중에 있는 사람들 또 아주 강하게 탄압을 합니다. 바깥 사회의 바람이 불면은 그 교도소 안에까지 그 미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전향 공작을 세게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옥중에서 저항이 벌어졌는데 이분들은 뭘 주장을 했냐면 살해안전법이라는 악법이 있죠.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만 그 이제 그냥 뭐 국가보안법이나 방공법이나 그걸 위반해서 형을 살잖아요. 뭐 그 법 자체도 악법이지만 더 흉악한 악법이 뭐냐면 전향을 하지 않으면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형기를 마쳤는데 안 풀어지니까 사회안전법의 폐지를 요구하면서 단식을 했는데 그걸 강제급식을 했습니다. 강제급식을 해갖고 같은 날 두 분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같은 날 두 분이 돌아가시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변형만, 그 김영성 이 두 분의 그런 저항을 민주화운동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갖고도 또 논란이 있었죠. 아마 그 참전 군인들 뭐 그 재향군이나 그런 데서 의문서위원회에 쳐들어갔었던 게 바로 이분들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그 인정을 해줬는데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지킨다는 게 참 이렇게 힘든 일이고 단식을 하면 실제로 단식을 해서 죽거나 강제 급식을 해서 죽거나 이렇게 죽어나갑니다. 또 있었죠. 박관현이라고 광주의 아들이라고 불렸죠. 1980년 5월, 그 참 우리가 이게 저도 서울 사람입니다만 참 그 미안한 게 서울의 봄이라고 통칭을 하죠. 너무 서울 편중된 그 용어 같은데 1980년 그 당시에 그 광주가 이제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광주에서 광주 항쟁이 벌어지기 전에 광주권의 학생운동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남대 학생회장이에요. 복학생으로 나이가 좀 많았는데 학생회장이 돼서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보였고 연설을 그렇게 잘했다고 하세요. 이제 그러다가 광주 항쟁이 벌어지니까 뭐 광주 항쟁이 그렇게까지 이제 대규모로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학생회장은 당연히 검거 대상 1호니까 그 처음에 5.17 나던 날 피신을 했어요. 그래서 광주를 빠져나왔는데 5.18 이제 항쟁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분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니까 광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외곽을 다 차단을 해서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광주 항쟁 기간에는 박관현이 죽은 것 아니냐, 살해당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소문도 많이 떠돌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진압되고 난 다음에 수배 상태로 있다가 검거가 됐는데 이분이 옥중에서 단식을 하다가 이제 풀었다가 또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식을 하고 그러니까 이 단식을 뭐 바비센지처럼 그렇게 길게 60며칠을 한 건 아니었지만 단식을 계속했던 거예요. 계속하다가 이제 그 갑자기 그 이제 심근경색이 와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게 돼서 됐고 이게 정말 그런데 이 죽음은 정말 그 묻혔죠. 김영삼의 단식은 그래도 사회적 파장이 컸지만 박관현의 단식은 사회에서 아는 사람만 나중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박관현을 기리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또 청송 감호소에서도 2003년도에 그러니까 또
그 단식 농성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아까는 살해안전법, 그 김영성, 변형만 두 분은 살해안전법이었는데 이건 살해보호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살해안전법은 뭐 방공법이나 국가보안법 같은 그 사상범들, 사상범들을 대상으로 한 거였다면 살해보호법은 이 재범 우려가 있다고 하면은 재판 없이 그냥 그 구금을 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법률적 요건을 해서 여기에 해당하면 무조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 폐지를 요구하면서 그 청송 감옥소, 청송이라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지죠. 오지에다 감옥소를 세워놓고 했는데 거기서 200여 명이 단식했고 이 중에 돌아가셨고 그리고도 폐지가 한동안 안 되다가 바깥에서 살해보호법으로 징역 살았던 분들 또 나서서 그 이제 투쟁을 하고 그 다음에 민주정권 들어서고 그러면서 이제 겨우 간신히 폐지가 됐습니다. 단식 사례는 이거 말고도 또 많아요. 배고파 못 살겠다, 먹을 것을 달라. 바로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라이치 사건. 근데 이분들은 단식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 여자 기숙사에서 그 이제 밀린 임금을 달라고. 왜냐면 사장이 임금을 떼어먹고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기숙사에 문을 끊어버렸어요. 단전 단수를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단식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회사에서 한 3, 4일을 그 굶어가면서 버티다가 이대로 버틸 수는 없다 해서 신민당사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가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배고파 못 살겠다, 먹을 것을 달라. 그래서 배고파 못 살겠다라고 해서 짜장면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그 짜장면을 시켜줬는데 못 먹더래요. 아니 왜 그 배고파 못 살겠다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해서 먹을 거 줬는데 왜 못 먹냐 했더니 이제 신당사가 마포에 지금 그 공덕동 호텔에 지금 이제 녹색 녹십자가 들어섰는 이제 다른 건물이 들어섰는데 거기 강당이 있지만 강당이 좁으니까 이 회사에서 농성하던 사람은 400명인데 400명이 다 오지 못하고 200명만 왔는데 어떻게 끊었냐면은 예, 감옥 갈지도 모르고 뭐 붙잡혀가서 고생을 할 거니까 언니들 나이 순으로 끊어서 언니들만 왔대요. 그러니까 더 어린 여공들 동생들은 그러니까 18 먹은 어린 여공들은 회사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우리만 먹느냐. 그래서 그 시민당이 그 얘기 듣고 없는 살림에 그 저 중랑동이죠. 지금 저 녹색병원 있는 거기가 이제 YH 본사였는데 거기에다가도 200그릇을 더 시켜주니까 그제서야 먹었다는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가슴 아픈 얘기고 이제 그게 이렇게 그 우리를 나가라면 어디로 가단 말입니까 했더니 김영삼 총재가 올라와서 야당 당사에는 절대로 못 들어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와서 이렇게 끌고 가버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성도동자가 맨발로 끌려가잖아요. 맨발로 끌려가는데 붙잡혀가고 난 다음에 어떤 기자가 찍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200명이 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이렇게 들려나가서 신발을 쫙 남았는데 그 지난번 이 그 촛불 초기에 그때 보니까 이 명품 신발 누구 건지 기억나시죠? 최순실의 신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단식의 역사가 이렇게 유구했구나 이제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 참 파란만장하죠. 단식이란 거 하나만 하더라도 이렇게 그 얘기거리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그래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역사와 연관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찾아서 가끔씩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